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성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영적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젊은 부인이 아주 좋은 호텔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가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대접하는 친구가 근데 아기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기? 미쳤니? 아기 데리고 오면 무슨 축하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빼놓고 무슨 성탄 축하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주님의 날,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영접하고 축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주일학교 자녀들과 또 EM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대면 예배 때에는 우리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데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름다운 교회 2021년 표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1년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을 위한 매일 가족 기도에 여러분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출타 중이신 우리 김동진 집사님,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순특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고 만드는 우리 제임스 집사님, 또 문린다 전도사님, 지현실 집사님, 정한원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 멀리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학윤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드라이브 뚜루로 저희들이 드리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우리 자녀들 교회로 와서 아주 너무너무 푸짐합니다. 이거 못 가져가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꼭 오셔서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 받아가고 또 예수님 그 성탄에 축하할 수 있는 귀한 뜻깊은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성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의 노래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기뻐하였던 목자들의 감사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빛이 이곳 촛불보다 더 밝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It's all about you.
거룩한 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반석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Oh, no.
영광, 땅엔 평화. 얼마나 우리의 행실이 어리석었길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은 왕의 금 면류관이 아닌 낙고 철학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기쁜 소식으로 외쳤지만 많은 이들은 이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편견들은 교회를 타락시키고자 온갖 나쁜 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자의 힘으론 세상을 이기기에 너무 힘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악을 이기라고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전파하고자 순종하여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빛이라 깨우치는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더러운 악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 공부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이들로 커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의 슬레이브가 아닌 세상을 이끌 리더가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권능자의 아들 딸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른들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 세상이 범접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되어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며 키우는 EM 사역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또한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늘 넘치는 넉넉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영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하실 때 정성껏 준비하신 성탄절 감사 헌금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8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유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다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리 야곱의 집을 머무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네. 어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알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Merry Christmas, everyone. I know this is the strangest Christmas that we will ever experience, which is saying something because most of our Christmases here in California are sunny. But mad respect to you all for hanging in there during these unprecedented times. Yes, I said it. The word unprecedented has been used so much by everyone that it's actually kind of losing its meaning. But despite the fact that it's become such a cliche, it's pretty much the best description of this past year.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our lifetime. You know what else is super cliche this time of year? This song.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I found that most people either really love this song or really despise this song. There's a reason why this meme is so popular. But it's worth talking about. Merry Christmas is, of course, first and foremost about Jesus. He's the Christ in Christmas. But we can't neglect the significance of the Mary of Merry Christmas. Okay, wrong Mary. But yes, even if you know the story already, let's take another look at the story of Mary, the mother of Jesus.
What you might not remember or want to remember is that Mary was around 14 years old at this time. Even given the fact that the life expectancy was much shorter back then, 14 is so young. Like, think of a 14-year-old girl you know, like right now. Just think about her. Imagine her face. Right? Way too young to do anything, let alone mother a child who will turn out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no less. But in a matter of months, a mother she would be. And even though we sing songs of the Christ child, the little Lord Jesus, the lowly infant, in truth, we get kind of squeamish thinking about Jesus actually as a baby. To think of that long expected savior as nothing more than a helpless baby. But from the moment she would conceive, Mary would be entrusted with carrying, giving birth to, and raising our Savior. She would endure 9 long months of morning sickness, back pain, fatigue, which wouldn't end once the baby is born. Sleepless nights with a newborn is a real thing. And all parents carry the burden of wanting their kids to grow up well, but Mary had the added burden of her child being Jesus. And all these challenges don't even include the societal pressures and even the real social distancing she would experience as an unmarried girl being with child. History has generally been unkind to women who break from the expected norms. So imagine all that Mary would have endured in ancient Palestine. But she did not enter into this blindly. As a meme shows, yes, Mary did know. She knew that he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and that the child that she delivered would soon deliver her. She knew that her journey ahead would be a rigorous one, but in response to this revelation, she doesn't shrink away or even question this calling, but boldly says in Luke chapter 1, verse 38, "I am the Lord's servant.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Now, as we wrap up this crazy mess of a year and head into a new one, can we also say the same? Can we genuinely tell God,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even when that word given to us will most likely lead us down unknown paths? I mean, I hope your answer is yes, because as terrified as Mary must have been, she found her comfort immediately as the opening words of the angel Gabriel were,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As terrifying as it is to go into the unknown, as Elsa so famously sang, we can be confident that our God, Emmanuel, will be with us every step of the way. The road may seem scary because it's unfamiliar, but it's not unfamiliar to God. God navigates the impossible with so much ease. We all know about Christmas, and we all know that it's a celebration of the birth of our Savior. But within those moments of celebration, pause and reflect on the purpose that the baby Jesus came to fulfill. Jesus didn't come to earth to enjoy a life of luxury with everyone treating him like a royal. He came to suffer. He came to be ridiculed. He came to be as vulnerable and helpless as a baby in the hands of a 14-year-old girl whose main claim to fame was her unflinching confidence in the Word of God. So, if the Son of God so willingly put his sovereignty and omnipotence on hold to follow God's divine plan to save humanity, if a young girl willingly put her comfort and reputation on hold to follow God's divine plan, and then that divine plan came to pass exactly as God intended, why should we not trust God who orchestrated it all? So friends, this Christmas, take a step back from the gifts, the lights, the music, the wondering where your heart went after you gave it away last Christmas, and think about everything that so many people, including our very own Messiah, gave up so that you and I may know God and receive salvation. And think, what will you give in 2021? Will you give God your trust?
Will you give God your time? Will you give up your own ways and yield to the Spirit? Because our God is worthy to receive all those things, the God who will fulfill his word and will be with you as he does so.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Jesus. We thank you for subjecting your one and only Son to such deplorable circumstances, all so that we may be saved from our own sins. So as we celebrate our Savior's birth this year,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lso have plans for each of us, plans that are both great and impossible, but plans that will never fail because you are with us. Give us the strength to trust that your word will be fulfilled and that we may not only welcome our Savior into the world, but invite his presence into our hearts. We give you all the glory, and we celebrate you this year and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Hallelujah. Merry Christmas.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너무나 귀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좀 밝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계시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슴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서 911에 전화를 해서 I hit the Rudolph 그랬더니 경찰이 산타는 괜찮냐고 묻더랍니다. 조금 썰렁하죠? 어느 교회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쭉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호적하고 세금을 내러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곳에 여관이 이제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머물 곳이 하나도 없었단다. 여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모텔과 같은 곳이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모텔 뒤로 가면 뭐가 있는 줄 아니?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딱 들더니 대답하기를 스위밍풀이요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홀리데이 시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라디오에서 또 TV에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씁쓸한데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인류에게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마리아는 그때까지 남자와 성적인 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정혼한 나이를 학자들은 1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약혼이란 단어보다도 정혼, 정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혼이란 결혼과 약혼의 중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혼과 같은 법적인 것으로 사회로부터 보장을 받지만 약혼과 같이 함께 살지는 않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셔야 했으면서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단어인 정혼이란 제도와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약혼 단계에서 태어나면 사생아가 되는 것이고 결혼 단계에서라면 동정녀 탄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정혼이란 제도가 있는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 민족에게 이런 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이었죠.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충격적인 그러한 천사로부터 말을 듣게 되죠.
정혼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당시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격이 있었고 또 가늠한 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고, 둘째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셋째는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의 간증을 좀 생각이 나서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시던 중에 30대 젊은 세련된 여자가 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세계적인 암의학 박사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 스트로크가 와서 뇌 수술을 받게 되고 한쪽 마비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의처증이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부인이 미인인데 남편이 때로는 칼을 들이대면서 무시무시하게 그냥 감시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한 거예요. 남편이 의심이 많으니까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매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무실에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말이야, 설교할 때 내 마누라만 쳐다보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분이 의처증으로 마누라 지키려고 교회는 매주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애가 예배당 정중앙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도 정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다가도 옆에 양쪽을 쳐다보고 참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늘 들어와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멀리서 보니까 참 똑똑해 보이는데 왜 바보 같은 소리만 그렇게 하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당신 상당히 총명도 있어 보이고 이마도 까지고 눈도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바보 같은 소리에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 직장 없으면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비판을 하시더래요. 바보 같은 말이다, 비과학적인 말, 지식이 없는 무식한 말이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앉아서 자꾸 눈물을 닦더랍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말이야 당신한테 1년 동안 와서 설교 듣다가 정신분열증이 왔어.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머리로서는 전부 바보 같은 소리인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당신 말이 다 믿어지더라고. 머리는 안 믿어지는데 마음이 믿어지니까 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꼭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고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이적의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서 성경을 믿고 어디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놀라운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납득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진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따르겠다는 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함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놀랍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놀라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내가 놀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 위기에 몰리는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임재 앞에 놀라고 내 영혼이 깨어나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돼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필터링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준비가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대로 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실한 자신의 봉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이런 희생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생명과 운명을 바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와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닌 어찌 일이 있으리까? 머릿속으로는 많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새끼 나귀를 순순히 들였던 나귀 주인처럼, 항아리에 맹물을 부은 하인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적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함으로 봉헌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도 함께 연합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축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정말 주님 앞에 말씀과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오늘도 주님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팬데믹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살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덮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김으로 이 땅 가운데 휘둘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마음 빼앗겨 절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저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되어서 악하고 어둠의 길로 치닫는 이 세상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교통하심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